실전 투자가 안 되면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서동구의 투코스 진행의 김도원.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자 오늘 양시장은 오늘 밤에 나올 미국 FOMC, 마지막 FOMC 결과를 앞두고 경계감 때문일지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많은 종목들과 섹터들이 하락은 하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반도체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사장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피로도도 있고요. 네. 또 눈치도 봐야 되고 거기에 또 실망도 있었습니다. 어제 양도세 차익과 관련된 부분, 네. 물론 뭐 떠나가는 부총리 입장에서야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 바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매물까지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뭔가 시장이 조금은 좀 한 템포 쉬었다 가자 이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잠시 후에 또 자세히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흔한 말로 쫄 필요가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양시장은 1% 정도로 하락세가 나오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충분히 또 공략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는 공략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공략주는 바로 수익률이 118%를 기록하고 있는 화장품주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저희가 중간중간 좀 점검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4만 원 초반대에서는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지금 거의 전고점 가까이에 살짝 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목표가도 제시를 해드린 상황에서 그럼 지금은 다시 한번 좀 기회가 온 건지 볼까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의외로 빨리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6월 20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11월 8일 날 4만 원 오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렸을 때 고점이 4만 1,100원으로 돌파가 됐죠. 그 이후에 근 한 달여 동안에 어떤 면에서는 좀 가격과 기간 조정, 3만 5천 원과 4만 원 초반 내지는 3만 원대 후반의 박스권의 움직임이었는데 이번에 모습을 보면은 이제 3분기 실적 계속 서프라이즈 나왔었어요. 이제 4분기도 12월 달에 끝나는데 의외로 지금 속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실적 서프라이즈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도 네. 조금 더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아니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이 세 자릿수 대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다시 한번 또 공략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궁금하신 분들 많이 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FOMC도 중요한 이벤트 결과를 앞두고 시장에 살짝 흔들림을 보였는데 다음은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어떻게 가져가면서 이 연말을 마무리하게 될지 오늘도 궁금하신 분들 저희 방송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장님의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소장님의 노하우들 쏙쏙 배워가 보시면 좋겠고요. 강의 시간 다음에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들어오셔서 많은 내용들 함께 얻어가 보시면 좋겠는데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또 매직 솔루션 체험권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유용한 정보들 많이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자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함께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랜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더 많은 내용들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4509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본격적으로 문 열어보도록 할 텐데 또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함께 매도를 하면서 또 많은 대형주들도 일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석 먼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보면 참 한 발 앞서가는 것 같아요. 내일이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네. 그리고 FOMC 회의 결과가 내일 새벽에 이제 있게 되는데 사실 큰 기대할 게 없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사실 CPI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시장 기대치에 부합은 했지만 조금 뭔가 찝찝한 그런 구석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우리 시장은 미리 한 발 앞서서 단기적인 차익 매물 거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된 부분이 실망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매물까지 같이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시장이 움직이다가 여러분들 느끼실지 몰라도요. 좀 장기 투자 개념의 종목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 에코프로 관련한 종목들 또 셀트리온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떤 그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규모가 큰 투자자 분들의 일정한 실망 매물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또는 회피성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셀트리온 관련해서도 그렇고 에코프로 관련해서도 그렇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 그리고 삼성전자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시장이 모두 1%대 이런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그러한 그 틈새 속에서 또 뭔가 이렇게 같은 섹터 내에서도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좀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지만은 또 다른 이슈를 양산해낸다란 말이에요. 뭐 마치 삼성에서 HBM에 이은 CXL 기술을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뭐 네오셈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다른 여타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로 또 돌아나오는 이러한 모습들도 연출이 되고 있고 여기 시점에서 이제 또 보면은 뭐 화장품이라든가 또 여행 쪽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이 삼성 CXL 기술 수혜주로서 부각되고 있는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네오셈, 뭐 오킨스 전자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 한번 잠깐 화면을 좀 보시겠는데 뭐 PCB 쪽에서 뭐 코리아 서킷만 수혜를 보겠습니까? 만약에 본다라면 뭐 네. 대덕전자라든가 이수페타시스라든가 뭐 심텍 다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매기들이 집중이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도 아주 급증을 해 주었고요. 사실은 지난 7월 달에도 이렇게 거래가 한번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거래량을 감안해서 보면은 지난번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 그리고 또 직전에 고점 뭐 윗골이 달리는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의 기조로 다시 전환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오늘 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같은 PCB 업종 중에서는 코리아 서킷도 이수페타시스에 이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무슨 뭐 정치인과 관련된 루머 뭐 이런 거는 뭐 좀 무시하시고 본연의 가치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네오셈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 중에서는 나름대로 알차게 이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지난번 이 급등한 이후에 오늘 아주 상한가로 잘 마무리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바로 이런 네오셈 같은 종목도 오늘 내가 이거 놓쳤다. 어떻게 하지? 내일 뭐 또 만약에 갭상승 나오고 하면은 쫓아가서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급등을 한 이후에 항상 이격이 축소되는 과정들 속에서 기다리면 기회가 또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네오셈 같은 경우도 참고하시면서
이게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네오쌤과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 두 종목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뭐 화장품 쪽에서는요, 실적단과 관련된 얘기들이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쪽들, 이 한국 콜마 같은 종목도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보면은 지난번에 사실은 이제 실적 기대감들이 나와주었고 공식적으로 이제 10월 달에 발표가 되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하고 이제 급락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됐죠. 그리고 이제 하방을 또 잡아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또 4분기 실적 또는 온기 실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혹시 한국콜마 같은 종목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직전의 고점 또는 지난 8월 달의 고점을 이 연말 내년 초에 잘 움직여줄 수 있는지 같이 여러분들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이런 OEM, ODM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오늘 좀 뜬금포죠. 여러분들 인터파크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야놀자에 인수된 이후에 그레디언트로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됐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뭐 야놀자가 뭐 다음 내년에 나스닥에 네. 상장될지도 모른다라는 뭐 나스닥 그 전광판 쫙 이렇게 뭐 보여주는 것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과연 그게 어떻게 상장이 잘 이루어질지 뭐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렇게 오늘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움직였던 자리를 돌파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사실은 그동안 뭐 여행 뭐 관련돼서 움직일 때 뭐 인터파크 이 그레디언트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한 해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이제 뭐 우리가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항공주와 관련된 얘기 한번 제가 했었어요. 그 이후에 주가들 보시면 뭐 마찬가지로 별로 움직이지 없었잖아요. 오히려 굳이 이제 하신다면은 뭐 제주항공 정도 이렇게 이제 직전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횡보하다가 다시 또 이제 거래도 수반이 돼주면서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LCC 쪽들이 국제선을 자꾸 늘려가면서 상당히 그 수익성도 개선이 돼가는 이러한 모습들이니까 뭐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대한항공의 합병 뭐 이런 부분들 오히려 아시아나항공보다는 아시아나 IDT라든가 이런 자회사들의 어떤 분리매각 이런 쪽에 M&A 이슈로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중소형 LCC 쪽에서 제주항공 같은 이런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도 반도체 주들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점 하나가 이 안에서 계속해서 세부 이슈나 세부 테마들이 계속 상성이 되는데 이 점이 또 반도체 업황을 또 밀고 나갈 수 있는 또 긍정적인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또 주목을 받았던 게 CXL이라고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 볼 수 있는 그런 테마인데요. 관련해서 기판주들부터 여러 가지 네오셈이나 오킨스전자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였는데 또 코리아 서키트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처럼 많은 종목들이 하락한 날에도 화장품주 일부 종목들이 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실적이 뒷받침되는 OEM이나 ODM 화장품주들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장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내일 시장 이제 오늘 밤에 이 FOMC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또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장 어떤 포인트를 좀 짚어볼까요? 조금은 이제 선반영이 되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쉬어가는 이런 흐름들 오히려 미국 시장도 지금 뭐 6주, 7주째 오름세를 계속 보여주는 네. 양상이란 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내일 시장에서는 이제 3, 6, 9, 12 네 번에 걸쳐서 FOMC 회의가 이틀 동안 열리면서 점도표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과연 뭐 제가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것보다는 월가에서 그리고 점도표를 그 마킹돼 있는 그런 어떠한 그 내년도 어떤 달에 또는 뭐 어떤 쪽에 이 스탠스를 보여줄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월가에서 전망하는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거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월 의장의 매파적 기조 그것은 뭐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CPI를 가지고 꺾이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고용도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설프게 뭐 금리 인하 시사했다가 또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한 부분들 다만 이제 시장이 조금 앞서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3월 달에 인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5월이나 6월 정도에 25BP 정도 그렇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한 뭐 적으면 3번 많으면 4번 정도 그게 가장 시장에서 바라보는 합리적인 노멀한 수준이라는 거 갑자기 금리를 더 급격하게 인하한다는 것도 이거는 경기 침체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아쉬운 것은 내일 만기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앞두고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항상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것이 좋단 말이죠. 뭐 시장이 뭐 잘 올라가는 것 같네. 뭐 조용하네. 외국인들도 뭐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뭐 이래버리니까 갑자기 양도세와 관련된 얘기는 또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시장이 만약에 뭐 갑자기 뭐 급락을 하고 또 뭐 이상한 분위기가 되면은 긴급하게 또 뭐 주말에 전격적으로 뭐 양도세 올해부터 적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거면 제대로 분위기 잘 잡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좀 가져보고요. 네. 결국 최소한도 이달 말 연말인데요. 배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런 요인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뭐 지수의 어떤 추가적인 이런 그 상단은 자꾸만 막히는 양상이잖아요. 그럼 하단에 대한 지지력만 잘 유지가 돼준다면 지수에 대한 추가 상승 이런 것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 대응해 나가는 특히 중대형 쪽보다는 연말까지는 오히려 중소형 군단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수익률 게임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또 FOMC 결과 함께 또 점도표 나오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점도표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너무 앞서 나가기보다 또 기대감을 가지기보다 좀 여유 있게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상반기 정도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전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지수보다는 이 섹터 내에서 종목별 순환매에 잘 대응해 보자라는 전략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내일장 공략주 준비를 해오셨는데 자, 어떤 공략주일지 힌트를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뭐 반도체 쪽들이 이제 조금 올라가다가 쉬기도 하고 당연히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급등할 때 항상 쫓아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 후공정과 관련된 이러한 그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업체다. 예,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공정 테스트 업체. 어쨌든 네. 반도체 소부장주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런 종목.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네. 전공정도 아니고 후공정이고 후공정. 그리고 또 테스트하는 업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압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반도체 주에 대부분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도 아니면 없는 분들이라도 이제 반도체 주를 뭘 좀 공략해 봐야 할까 관심 가지시는 분들 저희 방송 오늘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가지고 나온 공략주 후공정 테스트 관련주라는 힌트 먼저 제시를 드리면서 저희가 방송 막바지에 또 공략주와 전략들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매수기법 공략주 수익률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한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이미 예전에 6월달 정말 상승 초입 구간에서 제시를 드린 다음에 현재 5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고 수익률이 118%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4만 원대 부근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또 다음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제가 아까 어떻게 보면 좀 급해서 네. 다른 종목들 점검을 하고 수익률 뭐 어떻습니다라는 것도 필요한데 코스메카 코리아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조금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캔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지금 매직 솔루션의 이 다이아로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면요. 사실은 이제 5월 달에 본격적으로 다이아가 이제 발생이 됐고요. 여러분들하고 6월 달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들을 보시면 6월 말이 이제 2분기 실적 아니겠습니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7월 중에 이러한 모습들까지 잘 연출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는 주가가 근 두 달 이상을 조정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과정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과정들 속에서 매수를 안 했거나 또는 차익 실현을 했거나 뭐 관심 있게 보지 않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3분기 실적이 끝났죠. 그런데 의외로 10월 달에 이제 계속 기대감이 커지면서 여기서 고점을 돌파해 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10월 중순에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면서 자 4만 원을 5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고 자 4만 5천 원을 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 12월 말이나 내년 정도에 어떤 분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접근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 구간들을 여러분들 확대해 보시면요. 파란 다이아가 어떻게 보면은 더 커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3만 4천 5천 원에서 하방을 잡아주면서 지금 다시 여러분들 매매 패턴에서 다이아 이따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이아가 커졌다 작아지면서 빨간 다이아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시그널도 빨간 시그널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히려 4만, 3만 원대 중반이 아니라 4만 원 이하 자리면은 분할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계속 홀딩 일부 하에 가시면서 뭐 100%, 150% 수익을 챙기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4만 원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1차, 6차 목표가 4만 5천 원까지를 한번 우리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연말 연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이 차트를 보면서 이걸 여기서 좀 접근을 해야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자 원장님께서 드린 전략은 4만 원 이하에서는 또 매수가 가능할 것 같다. 그 다음 목표가 4만 5천 원으로 또 6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저희가 드린 전략들 잘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는 또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고민들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4509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시면 또 매일매일 아침마다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이 온라인 무료방송 같은 경우에는 개장 전에 짧게 진행이 됩니다. 또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시장이 매일같이 이슈가 있고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바로 그 부분을 콕 찍어드립니다. 15분 만에.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에서도요.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뭡니까? 양도세와 관련된 실망 매물이 차익 매물과 함께 출회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죠. 그것이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면 8시 15분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셔서 오늘의 전략과 공략주 그리고 또 패턴도 여러분들 같이 배워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개장 전에 함께 하시면 정말 그날 하루하루 전략을 세우실 때 굉장히 또 든든해지실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입장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소동구의 투코스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소장님의 얼굴이 보이실 거고요. 초록색 네모에 방송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방송 시간 가까워져 오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누르시고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빨간색 네모 누르고 들어오셔서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소장님께서 또 알짜배기 노하우들만 쏙쏙 전달해 주시는 강의 또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소장님의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요즘 감기가 아주 유행입니다. 뭐 독감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특별히 건강에 신경 쓰시길 바라겠고, 2023년도 베스트 어워즈 상을 받은 저는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2024년에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16가지 매매 패턴만 제대로 확실하게 익히실 수 있도록 이 코너를 통해서도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을 여러분들 분석하고 또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또 기술적 분석에서도 무수히 많은 보조 지표들을 이용한 분석 방법들 여러분들 하고 계실 겁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투자는요, 아주 심플해야 됩니다. 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렇죠? 구구절절히 막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하고 업종에 대한 분석도 하고 또 종목에 대해 분석도 하고 그 결론은 뭐야? 그 종목을 사라는 거야? 팔라는 거야? 어떻게 사라는 거야? 언제 팔라는 거야? 얼마에 사라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이 매직 패턴 16가지만 제대로 아시면 제가 만약에 실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전문가 이상으로 남녀노소 주식 투자 경력 1개월부터 10년 이상 다 상관없습니다.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 빨간 다이아 그리고 파란 다이아 빨간 다이아가 작았다 커지느냐 커졌다 작아지느냐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패턴 그리고 파란 다이아가 작아졌다 크게 계속 커지느냐 커졌다 작아질 것이냐 이런 파란 다이아의 또 두 가지 패턴 거기에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활용되는 이 시그널 라인들을 여러분들이 접목을 하면서 매수와 일정한 매도 적극적인 매도와 오히려 반대대로 시장의 사이클이죠 여러분들 공포에 사라 탐욕에 줄여라 그런 어떠한 원칙대로만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 6월 20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캔들만 놓고 보셨던 분들은 아이고 이거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이렇게 지금 사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이후에 안정적인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1차부터 2차, 3차, 4차, 5차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당시에는 못 샀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타났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횡보해 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이제 2분기, 3분기 계속 주어질 거다라는 그러한 뷰를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바로 이 자리도 안 늦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11월 8일 날 4만 1,100원 여러분들 4차 목표가 4만 원을 제시해드렸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전에 고점을 찍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10월 달에 이미 3만 9천 원, 8천 원대에 다 매도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도 계속 여러분들하고 흔들리는 과정이 나오더라도 동요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부는 여기서 이익 실현 횡보하는 구간에 박스의 구간입니다. 2만 4, 5천 원에서 매수, 3만 4, 5천 원에 매도. 지금도 그와 같은 패턴들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상승의 기조 시작점. 여기서부터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1차 나온 거는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래도 그때는 안 됐었습니다. 이렇게 작아지면서 커지기 시작하는 이 과정들. 작아지면서 커지기 시작하는 이 과정들. 그리고 다시 또 작아지는 듯 하지만은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니까 공격적으로 매도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여기서부터 커지는 모습들에서 다시 작아지는 이 과정들이 연출될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간에서는 일부 이익 실현 이제 해도 되는 자리들.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여기서 작아지다가
커지는 이 과정, 공식대로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가 바로 뭐와 연결을 해서 보시면 됩니까? 시그널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되는 거죠. 올라가다가 잠깐 이격이 좁히는 과정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눌림목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방송에서든 또는 뭐 대화 속에서 야, 그걸 언제 사? 아, 좀 기다렸다 사야지. 눌림목 눌림목에서 매수해.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바로 이렇게 상승의 기조가 잘 가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격이 벌어질 때는 그때 좁혀 놓고 다시 가야 되니까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빨간 다이아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파란 시그널이 나오다가 빨간 시그널로 전환되는 이런 시점, 이럴 때가 적극적인 매수입니다. 조금 난 성질이 급하다. 아, 난 뭐 가진 게 돈밖에 없다. 빨리 사고 싶다. 하시면은 빨간 시그널에서 파란 시그널로 바뀌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소폭 분할 매수하면 되죠. 분할 매수. 예, 여기서는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 예. 요런 자리가 아니라 지금 요런 자리는 횡보의 구간의 자리라고 그랬죠. 횡보의 구간 자리는 변동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 이런 구간은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파란 다이아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파란 다이아에서 계속 이렇게 파란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수하라고 돼 있습니까? 오히려 파란 다이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될 때 매수 검토, 전환될 때 예, 이런 자리에서. 그리고 바로 이런 자리가 빨간 다이아가 발생이 돼주면서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될 때 적극 매수, 그리고 분할 매수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만 원까지도 끌고 갈 수 있었던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 거고, 그 이후에 주가의 모습은 어떠한 흐름으로 다시 바뀌었습니까? 이제 찌글찌글해지는 거죠. 이게 변동성. 여기 구간하고 여러분 비슷하죠. 근데 이 구간이 짧다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 반 만에. 여기는 두 달 넘게 걸렸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스메카 코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자회사 인그루드랩도 같이 보자고 그랬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왜? 항상 시장은 앞서가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달에 실적이 좋아질 걸로. 그럼 1, 2, 3, 4분기를 다 합친 실적은 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마지막 4분기에 이것저것 경비 털고 뭐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주가가 미리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캔들의 모습을 보셔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5월 달에 최근의 모습들만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흔들리는 과정이었죠. 계속 상승 기조. 이건 좀 확대했습니다, 여러분들. 9월과 10월 달의 이 모습인데 여기서 이렇게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장대 양봉 시그널이 올라오니까 급등을 해버리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라고 그랬습니까? 파란 시그널에서 다이아가 빨간 상승 추세 유지돼 있고 이렇게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까지 전환이 되는 이 시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적극 매수를 하는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이러한 변동성을 보이는 구간인데, 자, 그러면 여기 구간은 어떤 구간입니까? 아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기준을 봐야죠. 지금 빨간 선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다이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다이아가 아니란 얘기예요. 캔들은 이틀 연속 급등을 보여주었고 시그널 위에서 어제 오늘 위아래 팽이형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빨간선 파란선이 교차되는 시점이죠.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내려옵니다. 얘가 올라가든 캔들이 내려오든 그렇게 되면은 정확한 포인트를 잡는다면 37,000원에서 38,000원이 되겠죠. 거기에서 잘 움직여주는 양봉들이 나와준다라면 다이아가 이제 여러분들 돌아서 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시그널 선도 이러한 모습, 빨간 다이아 나오고 이러한 모습이 되올 때 적극 매수하는 거고, 지금은 분할 매수 내지는 조금 더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접근하는 그러한 자리로 대응을 해야 된다. 코스메카 코리아 여러분들 나중에 또 막 4만 원 안착돼서
4만 4,5천 원 갈 때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살까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을 캐치해 주시고 잠시 후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참 징그럽게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죠?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이런 구간들 이제 1차 상승들을 보여주면서 계속 이 이격까지 이제 좁혀놓고 빨간 다이아에서 파란 시그널 나왔다가 빨간 시그널로 바뀌었죠? 예, 오늘부터 사는 날이죠, 여러분들.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 요렇게, 예, 매수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쫄지 마시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을 제가 또 알려드리는 거니까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들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입장하시면 노란톡 자동 링크 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좋은 베스트 투자 수익 거두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진단과 내일의 공략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자는 851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맥 오래전부터 11만 9천 원에 보유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비중은 40% 기다리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알맥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달에 말에 상장을 하고 나서 상장 직후에 잠깐 오르고 계속해서 바닥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신규 상장 종목들을 접근할 때는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보통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 가장 좋은 리포트를 냅니다. 뭐 재무제표 할 것 없이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적 단위 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상장했던 뭐였죠? 파도였나요? 파도. 예, 그런 어떤 문제도 네. 우리가 지금 뭐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보호예수 물량과 관련돼서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바빠서 이 시간상 그것까지 다 못 보는데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보시면서 항상 아 언제 매도 물량들이 출회되는 거야. 보호예수 1개월 됐다가 6개월 됐다가 어떤 거는 5개월 뭐 3개월 이내 나오는 것도 있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조차를 하나도 안 보시고 이거는 기술적으로도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규 상장 종목들은. 왜냐하면 추적할 수 있는 평균 기간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습들만 놓고 보시면 이 종목이 가장 중요했던 자리가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리예요?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이 자리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8만 원 라인이. 그렇다면 이 종목은 당분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 8만 원 이상 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도 40%나 되신다고 했는데 아, 이 뭐 8만 원도 아니고 이 4만 원대에 있는 이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매도를 하세요? 뭐 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타까운데 뭐 절대 뭐 추가적으로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한 5만 원에서부터 한 6만 원 정도 잘하면 보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일단은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가 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네. 이거를 아 이거 비슷한 뭐 4만 원대 있는 뭐 다른 반도체 주로 가세요. 뭐 삼성전자로 그냥 가세요. 이럴 수도 없고. 아, 좀 그렇습니다. 예. 네, 일단은 좀 보유해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는 부분 좀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또 이제 전략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제는 756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현대바이오 4만 원에 20%라고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자, 현대바이오 오늘 24,45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냥 고점에서 너무 물리신 이러한 분들들이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참 안타깝게 네. 생각. 이건 뭐 악재가 나온 게 있나요, 오늘? 이렇게까지 급락을 한 게 개파락하면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자, 아, 뭐 악재가 있든 없든 네.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락을 시켰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어느 시점에서 매수가 되신지 모르겠는데 이 4만 원대라면은 올해 6월 달에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다시 대반등을 주면서 10월 달에 또 요 4만 원대에 매수하셨다가 이렇게 크게 낭패를 보신 건지 만약에 이건 교훈을 삼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10월 달에 이 종목을 들어가서 대응을 하셨다면 정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무시하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반성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주식이든 간에 이렇게 지난 6월 달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재료 이슈해가지고 급등을 하면서 4만 원을 한번 갔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7월, 8월, 9월 10월 4개월여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세력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이걸 다시 끌어올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주보기 쌍봉이 된 거예요. 제가 흔히 얘기하는 왼쪽에 깡패가 어디 있느냐 이 강조를 드렸는데 이걸 무시하신 거라고. 그래서 신규로 이 종목을 만약에 이때 들어가신 분은 정말 안타깝게도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인 거고요. 또 하나 만약에 이때 내가 6월 달에 공략을 했다가 이제 번전 오니까 나 좀 더 갖고 갈래 뭐 좋은 얘기 엄청 많이 나왔을 테니까요. 그러고 안 팔았다. 이거는 탐욕의 극치입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이 종목이 얘네들이 여기에 있는 자리 23,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은 이렇게 만들어 놓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뭐 2만 원대 후반 정도.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예, 여기서 이렇게 잘 놀다가 움직였는데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이렇게 만약에 놀다가 가더라도 여기를 못 갑니다. 4만 원 근처를. 잘 가야 요 3만 한 3, 4천원대 갈 거예요. 예, 그때 과감하게 다 정리하고 정상적인 종목들로 오십시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 대응 전략과 또 다음에 조언들 함께 챙겨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바로 이어서 매직기법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직기법 공략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주, 그중에서도 후공정, 테스트 관련주라는 힌트 먼저 들어봤는데 어떤 종목이 오늘 공략주일지 확인해볼까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범 LG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LS, LX, LB 이렇게 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또 LX 세미콘도 있습니다. 근데 LB 세미콘을 여러분들에게 좀 가벼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이 디스플레이 구동, DDI 등을 주력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뭐 LG그룹 쪽하고도 연계성이 강하고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가 과거에 LG 반도체였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 또 네. 배터리 양극재 재생업체인 이 진성리텍을 인수를 해서 2차 전지 폐배터리 쪽 시장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는 뭔가 캐파를 좀 키워나가기 위한 움직임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3분기까지 실적은 뭐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4분기부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본격적으로 매출 증대도 이루어지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LG LX LB 저도 이제 헷갈리네요. LB 세미콘 네. 요 그림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 재미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일정하게 이러한 어떤 밴드를 형성하고 있다가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하고 나서요, 이 다음 단계가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 이제 캔들하고 여러분들 시그널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보시면 여기서 하방을 잘 잡아줬다라는 거죠. 6,000원 이상에서. 그리고 우상향의 패턴들을 지금 잘 보여주고 여기서 이제 이격이 좀 벌어지니까 잠시 좀 숨고르게 해 주었다가 이제 또 올라오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된 장대 양봉의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온 자리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과정들이 나타났다라는 걸 감안해서 본다라면 그리고 다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의 시그널이 다시 또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 오늘 뭐 아침부터 후다닥 올라가는 듯했던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전체 시장이 좀 흔들리고 조종 보이니까 밀리면서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항상 접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캔들로만 보지 마시고 다이아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횡보했던 요 자리들을 돌파를 했다라는 거. 이게 7,000원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 자리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이 자리는 갈 수 있다. 이런 자리가 되는 거니까 그 자리가 이제 오히려 여러분들 어떠한 자리로 바뀌어야 됩니까? 지지선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가, 손절가를 7,000원으로 짧게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여러분들 이쪽을 또 왼쪽을 보시라고 그랬죠. 항상 깡패들이 어디에 있나. 매물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때 밀려 내려오면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다이아가 큽니다. 그렇다면 매물이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1차 대량 거래가 한번 수반이 돼주면서 의미 있는 거래가 수반이 됐기 때문에 여기 자리들을 어떻게 이제 거래가 실려주면서 움직여주느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께 뭐 큰 욕심 뭐 저기 뭐 9,000원 넘어가고 막 그러면 좋겠지만 1차적으로는 8,500원을 여러분들께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놓고 흐름을 보면서 2차, 3차 목표가 여부를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반도체주 바로 LB세미콘이었고요. 역시나 또 4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오늘의 전략과 투자 포인트 화면으로 짧게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내용들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509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매일 아침마다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 하루에 15분 또 알찬 내용들 함께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동구의 투코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